그래요. 뭐 약간 그 고감독처럼 이렇게 많은 분야, 그게 다 축구에 관한 분야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또 어려움도 겪어본 그 축구인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, 지도자로서 그래도 아 얘가 많은 걸 배우고 또 사실 선수와 지도자는 궁합이 맞아야 되잖아. 네. 좀 영향을 준 감독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좀 꼽아주실 수 있어요?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교 가면서 네. 저를 참 그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아무것도 아닌 선수를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을 보고 저를 스카우트 했던 정종덕 선생님,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. 그분이 너무너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립고 보고 싶고 그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당에 가서도 뭐 하루 있었지만 그분한테 어떤 그런 축구에 대한 아 이런 게 지도자고 이런 게 어떤 그런 전술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참 지금 배우는 어떤 그런 축구를 그 당시에 그분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참 많은 어떤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요. 또 제가 대표팀이나 나와서 이렇게 했었던 거는 김호 감독님 뭐 그분이서 뭐 축구 쪽으로는 이론이나 어떤 그런 쪽은 상당히 밝기 때문에 두 분한테 저는 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영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이론에 굉장히 해박하다는 그 평을 받으신 예, 건데요. 예,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게 대학교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운동이 끝나고 나면 뭐 정종덕 선생님, 그 다음에 김호 감독님,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이희택 선생님, 김재환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은 정말 우리나라 축구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이잖아요. 근데 정종덕 선생은 어떻게 보면 그 축구인이 아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축구는 좀 했어도 일찍 그만두신 분인데 이분한테 축구의 어떤 이론적인 거를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은 다 프로팀 감독인데 네,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. 그러니까 축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이론적으로도 많이 뭐 듣고 배우고 그러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많이 남아요. 제가 알기로는 고 감독께서 그 건국대 선수 생활할 때 시간이 나면은 유럽을 일부러 가서 경기를 보고 오고 유럽 테이블 구해서 계속 그거를 혼자서 연구를 하셨다고. 예예예. 예, 예. 그러니까 그 코칭 스쿨이라는 것도 그때만 해도 그 AFC에 가서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생소했던 어떤 그런 거거든요. 근데 그분은 그 정동국 선생님은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밝았고, 그러니까 축구 쪽으로도 그냥 본인이 그 선수 생활로 못했던 거를 어떤 지도자 생활로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그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졌잖아요. 현재 한국 축구를 좀 이렇게 외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? 뭐 누차 뭐 다 뭐 축구 선배들이 얘기를 하고 뭐 예. 해설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뭐 저희 때보다는 월등히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뭐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뭐 대표팀도 지금 뭐 상당히 잘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다 그런 얘기를 많이는 해요. 이번에도 제가 태백을 가서 경기를 보는데 어쨌든 간에 축구는 하나를 벗겨내야 뭔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.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면 그러니까 특히 전방에서는 1대1 돌파라든지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가 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주고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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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결국은 뭐 마지막에까지 가서 그렇게 패스로 그 연결을 하려면 뭐 스페인 선수 정도나 돼야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거를 할지를 모르는 게 저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단점을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정말 개인 운동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선수들은 개인 운동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언론에서도 김신욱 선수
또 김민재 선수 운동이 끝나면 자기가 필요한 어떤 개인 운동.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가서 보고 또 브라질에 가서 이렇게 봐도 그 좋은 선수들은 끝나고 나면요 항상 혼자 한 30분, 1시간씩 호나우두도 마찬가지예요. 끝나고 나면 항상 자기 개인 운동, 내가 모자란 운동을 항상 해요. 그걸로 다 컴프라치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우리 때는 운동장도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많잖아. 나이트도 커질 수 있는 거고. 근데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어떻게 개인적인 것까지는 못해요. 감독이라는 거는 전술적인 거, 큰 것만 하는 거지. 개인적인 거는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다 배우고 올라와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. 뭐 가령 헤딩하면 헤딩 계속 해야지 되고 슈팅하면 끝나고 나서 슈팅 훈련 혼자 해야지. 그걸 어떻게 같이 못하잖아. 그건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거니까. 개인적인 거. 뭐 크루싱? 크루싱은 또 풀백 선수들 크루싱 자기가 끝나고 나서 또 해야죠. 그래야 그 위치에서 특이한 선수들이, 특별한 선수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선수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앞으로 뭐 고정훈 감독은 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니까 후배들 불러서 야단 좀 치면서 좋은 얘기해서 좀 가르쳐 줘봐요. 네, 뭐 그게 이제 뭐 다 통해야지 되죠. 예. 그걸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. 그러니까 뭐든지 스펀지가 좀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선수들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. 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고 감독이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꿈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초반에 형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선수보다는 지금 제가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보여주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뭐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은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쉬면서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어떤 그런 팀을 맡을 경우에는 아 이런 팀을 만들어야지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깥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좀 당겨졌으면 좋겠고 나 역시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충실히 좀 잘 하고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, 뭐 오랜만에 그 이제 형 동생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그 조금 벗어나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고 감독의 꿈이 좀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고 감독 좀 보고 싶어 하시는 팬들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. 글쎄요, 뭐 제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더라고요. 보니까. 네. 근데 제가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생활 때보다는 그래도 그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도중에 그만두는 어떤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거를 못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제가 FC 안양을 맡으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또 다시 또 지금 야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축구 팬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이력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는 그라운드에서 한번 고 감독의 열정적인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